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송 원장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라 홈페이지 읽어주는 의사, 홈페이지 읽어주는 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처진 가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왜 처지느냐?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흔한 건 출산이죠. 뭐 이제 영광의 상처죠. 아기 낳고 나니까 아기 낳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출산하고 나서 수유를 할 때는 가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작은 가슴이었던 분들도 꽤 만족한 크기를 가지고 계시다가 수유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피부는 늘어나 있는데 유방 내부 조직은 확 좁아드니까 그냥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신 거죠. 나 아기도 낳았는데, 나 공을 세웠는데 이렇게 유방이 이렇게 할머니 유방이 돼버렸다고 막 아쉬워서 그렇게 오시게 되죠. 또 그게 아니면 20대 초반 분들도 꽤 오시는데 그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책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막 15kg, 20kg 뺐다, 30kg 뺐다, 뭐 40kg 뺐다, 50kg 뺐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얼굴은 애띤 분인데 가슴은 정말 할머니 가슴처럼 된 분들도 많이 봐요. 아, 또 하나는 이제 그 처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노화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처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애기 안 낳으신 뭐 수녀님, 뭐 또 비구니 스님 이렇게도 오시는데 처지세요. 애기 안 낳으셔도 연세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처지더라고요. 또는 되게 큰 분들, 가슴이 큰 분들. 큰 분들은 당연히 처지는 거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방법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수술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처진 가슴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O자의 흉터를 남기죠. 이 그림에서는 밑선 절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전체를 다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이제 O자형 흉터를 남기는 건데 흉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유방 축소랑 유방 거상은 수술법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흉터가 너무 크니까 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커다란 보형물을 빡 집어넣어서 거상 효과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거상 효과일 뿐이지 실제로 거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4년 있으면 다시 유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럼 가슴이 또 4개가 돼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처진 가슴을 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만약에 반달 모양 절개가 절개하는 방법이지만 이거는 피부만 끌어올리면은 금방 이렇게 재발을 해요. 몇 달 버티지도 못해요, 피부는. 그래서 절개하는 방식은 유방 내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방 속을 고정하는 거예요. 속 고정이 들어가야 돼요. 속에서 고정하는 게 들어가야 유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옛날에 대학병원 있을 때 유방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유방암 수술을 하던 방법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유선 조직. 한국 사람들은 유방이 되게 치밀해요. 대부분 치밀한데 치밀하다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단단한 조직끼리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재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가 있으니까 이미 위에다 이제 이 치밀 유방 자체를 끌어올려 놓으니까 이게 전체가 다 재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시고 점점 더 많이 오세요. 저희 병원 수술에 거의 4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유방 거상술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유방 거상술도 또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올리시는 분도 있고 유방이 약간 크면서 처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축소를 해요. 그러니까 미니 축소라고 부르는데 약간 축소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래도 유선 조직의 볼륨 자체가 적으셔서 뭐 끌어올려봤자 너무 이렇게 한줌이 안 되셔서 피부가 너무 남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그 125, 뭐 150 되게 조그만 그 정도 조그만 보형물을 같이 넣자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보형물을 넣을 때 300cc 안팎을 넣어요. 근데 저희는 150cc 그 중에 그 반도 안 되는 150이나 뭐 120, 125 이 정도만 넣자고 그래요. 그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거상을 하면 이게 자기 볼륨이 꽤 모아지기 때문에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그러는데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올려주거든요. 모아주면 볼륨이 좀 살아나요. 근데 그래도 좀 피부가 너무 남는다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보이면 이렇게 1만 120짜리 그 정도 조금만 보이면 그것만 넣으시자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죠. 그래서 확대하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축소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되게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술이 좀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뭐 워낙 많이 뭐 하다 보니까 뭐 1000명 이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법들이 자꾸 다양해지더라고요. 사실 초창기에는 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 같아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수술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딱 여기만 부분 마취해 가지고 끌어올리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되게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끝나면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가세요. 왜냐하면 유방은 그렇게 아픈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 끝나서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으세요. 애기 엄마 애기 안고 가시기도 하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뭐 저는 그날 저녁에 오후에 출근하시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뭐.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저희는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짧고 이렇다고 하는 얘기는 몸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저도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썼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발전이 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저희도 재밌어요. 뭔가 뭐 좋아하셔야지 저희도 재밌지 뭐 아 했는데 뭐 이상형 원망 들으면 그런 수술은 포기하죠.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곤란하지만 확연히 하여튼 거상술은 만족도가 꽤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그 흔히들 이제 맘모톰이라고 부르는데요. 맘모톰, 백스코어, 앵코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맘모톰 시술을 그냥이 아니고 그냥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도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